그래서 여기를 한번 메꿔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 붙였어요. 방에 있는 벽지가 이렇게 지금 찢어져 있고, 곰돌이 스티커를 2개 붙여놨는데, 이렇게 떼면 지금 여기 못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메꿔보도록 할게요. 아, 지난번에 아트월에 있는 구멍 메우면서 사용했던 틈새 메꿀실 요게 남았거든요. 이걸로 일단 구멍 부분을 한번 채워볼게요. 이만큼만 할게요. 모든 부분은 벽지가 여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벽지 여분은 요 방에 보시면 콘센트 있거든요. 콘센트를 열어서 벽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틈이 있거든요. 요 틈을 제껴가지고 요 커버를 열어볼게요. 이렇게 뺐고, 이거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요거 걸리는 부분 하나 부서졌거든요. 세 군데 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벽지가 이렇게 여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잘라내서 아랫부분에 사용을 할게요. 이만큼 지금 잘라냈거든요. 한 조각 더 잘라냈어요. 커버를 씌워주세요. 한쪽 부서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바로 붙이면 이게 너무 두꺼워서 이게 두 겹이거든요. 한쪽을 한 겹을 떼내요. 이렇게 떼지거든요. 한 겹을 떼냅니다. 지금 떼내서 이제 좀 얇아졌거든요. 목공풀을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붙이면은 여기 보면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두껍거든요. 힘을 줘서 뒤쪽에 원래 붙어있는 벽지도 같이 잘라내거든요. 이 네모 부분을 요거를 잠깐 이렇게 다시 떼볼게요. 원래 있던 벽지 이거를 뜯어내서 지금 네모를 같이 잘라냈거든요. 요거를 그리고 여기에 목공풀을 다시 잘랐던 요 조각을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붙입니다. 이 벽지끼리 단차가 없어져요. 안쪽을 잘라냈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붙거든요. 목공풀이 별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칼질을 하려고 했더니 막 찢어져 가지고 칼질을 하고 요거 잠깐 벗겨낼게요. 뜯어냈거든요. 여기 이제 목공풀을 좀 이 모양대로 퍼즐 맞추듯이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마르기 전이니까 옆으로 또 움직이거든요. 붙였어요. 물티슈로 위에 모든 풀만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아, 됐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이제 거의 표시 안 나죠? 가까이서 보면 지금 조금 덜 마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깨끗해졌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